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는 박준희 의원. 사람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내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를 만나보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은 한국 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편익시설 확충 등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구축하면서 그럼 이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이 보러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부터 말이죠. 우지를 가지고 이 계약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TF팀만 꾸려놓고 그냥 말아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난 박준희 의원. 어렸을 때부터 반장 회장 등을 도맡아 하며 리더십을 키웠다. 이후 학생운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3대와 4대 관악구 구의원 활동 등을 바탕으로 2010년 서울시의원 선거에 당선. 전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만들기에 앞장섰다. 특히 8대 서울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결산을 합리적으로 심의했다. 이제 서울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적인 재정 다이어트가 절박한 시점입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불용액을 큰 폭으로 줄인다면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며 학교 교육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진상규명 특위에도 참여해 불공정 거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앞으로 운영사에서도 역시 또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마다 들이댄 게 지금 뭘 들이대냐면 이 협약서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비춰봐도 이때 이 협약서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박 의원은 시민의 편에선 다양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뽑아줬더니 그 사람이 역시 우리의 목소리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국정에 반영해 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정말 철저하게 민원을 체계적이고 모든 그 애로사항들을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정말 좀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반드시 그런 부분을 다시 리콜해주는 그러니까 뭐 이런 민원은 어떻게 됐노라고 하는데 그건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그래서 신뢰하는 정치인 뭐 이렇게 각인을 시키고 싶습니다. 관악구는 교통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현재 관악구를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은 2호선 단 하나뿐. 이에 박 의원은 여의도에서 신림역을 거쳐 서울대에 이르는 경전철 신림선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승배기가 종착역인 경전철 서부선을 서울대까지 연장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노선 2호선, 1호선, 7호선, 9호선과 연계하는 경전철 연계 노선이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노선이 장승배기에서 서울대에 이르는 서부선 연장 노선입니다. 시장님께서 서부선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는 지지부진한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계속해서 1월 달에는 영역 결과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갑자기 또 6월로 5월로 바뀌던데
우리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는 시정질문과 특위활동,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우리 관악구가 교통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이 신림선을 연결하면 7호선, 9호선, 2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교통망을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준희 의원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이곳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뿐 아니라 신림 사거리의 횡단보도 네 곳을 신설. 차량 소통 위주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개선했다. 지하철역 계단으로만 다니던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다. 엄청나죠. 지금 저 신림사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주로 이제 교통 흐름, 교통 효율만을 중심에 두는 서울시 정책이 못내 사실은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아래 이제 효율 중심에서 교통 효율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통 행정 환경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일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악산에서 8원에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구 등 네 개의 구를 거쳐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도림천. 도림천은 그 일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항구적인 도림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발원지인 관악산의 계곡수를 담을 저류저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완료가 다 됐고 이제 저 텃밭이 마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림 치고. 이곳은 서울대 공대폭포 주변 저류저 설치 공사 현장. 도림천 범람을 막을 1차 저지선이다. 우기가 아닐 때는 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됐어요? 박 의원은 이곳 서울대 공대폭포와 서울대 정문에도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해 매년 반복되는 도림천 일대 주민의 수해 피해를 상류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완공한 신림호동 빗물 펌프장. 도림천 상류뿐 아니라 하류에서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1분당 410톤을 펌핑할 수 있는 규모. 덕분에 지난해 신림동 주민 1,500세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해마다 이 도림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 가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에 남부 고속화도로 터널을 임시로 조류를 시행해 봤습니다. 17,000톤을 조류조에 잡아주었더니 범람하지 않아가지고 작년에는 침수 가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면 항구적인 수방 대책으로 이제 도림천이 넘쳐서 또 역류해서 침수가 발생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서울봉원중학교. 그는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환경 개선에 신경을 쏟고 있다. 이 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했다.
화장실은 학생들의 눈높이와 편의에 맞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디자인됐다. 특히 천정형 난방기를 설치해 동파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박 의원은 체육관의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그는 학교 시설을 주차장, 헬스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펴고 있다. 주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원에 임했지만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특히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에 개장한 텃밭과 공원 기능을 동시에 갖춘 청룡산 주민텃밭공원. 박 의원은 그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곳에 주민텃밭, 바비큐장, 허브 및 초하원, 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동감 넘치는 공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유아들이 청룡산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룡산 유아숲 체험장도 신설했다. 청룡산의 겨울숲 체험에 나선 아이들. 유아숲 체험장은 도시의 유아들이 사계절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린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서울시 시범 사업이다. 유아숲 체험장에는 물모래 놀이터와 모험 놀이터, 나무 위의 집 등 흥미로운 숲 체험 보조 시설도 마련돼 도심 속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뭐 사실은 뭐 나는 항시 의정 활동의 중심은 역시 박 의원의 의정 활동 중심엔 늘 주민들이 있다. 그는 매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의 소식을 듣고 민원을 파악한다. 그쪽에 숲속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 시절부터 주민 민원 불편 해소 상담소를 운영한 박 의원. 늘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역 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박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 저도 해볼 생각이에요. 박준 의원님 오래 지켜봤습니다. 주민으로서 말 그대로 든든하고요.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 때부터 직접 주민들 한 분 한 분 발로 뛰었습니다. 발로 뛰었고 지금 시의에서도 어떤 주민을 대변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 그대로 든든하게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소홀하지 않고 꼼꼼히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준희 의원.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준희 의원이 있기에 서울의 더 나은 삶이 기대된다.